아, 송병구. 일단은 무승부로 길게 가는 것보다는 경기 그냥 가겠다. 아, 팬들에게 이거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팬들은. 그러니까 무승부 마라! 라고 선택했던 송병구. 아, 정말 굉장한 선수예요. 네. 무승부를 포기할 정도로 팬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늘어지는 경기에는 전파 낭비다! 송병구는 그런 경기에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요. 아, 네. 네. 아, 정말 역시 그 코칭 스텝과의 그 롤을 좀 겸하게 되면서 네. 어, 여기서 롤은 역할의 롤입니다. R로 시작하는 거. LOL이 아니라요. 네, L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걸 겸하게 되면서 이제 팬들을 위한 경기들을 좀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빨리 좀 화끈한 걸 원했던 그 송병구가 되겠습니다. 아, 물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경기 끝나고 저희가 송병구 선수와 전화 연결이 가능할 때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피커폰 되잖아요. 송병구 선수 전화번호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떨어졌을 때 저 첫 인사가 욕일까봐 거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은 있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건 네. 나중에 뭐 편집으로 걷어내죠. 뭐. 선방 예. 아닌가요, 저희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재련소 건설하고 그다음에 광자포로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송병구. 송병구. 예, 어, 이게 송병구 스타일입니다. 네. 아, 결국은 취소시키고. 네. 아, 좋습니다. 송병구. 하나만 살짝 네. 얹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 오지 말라고 광자포를 아예 박아놓은 상황에서 네. 오, 광전상 오, 한번 찌르기도 시도해보는데요. 네. 어,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사저글링과도 싸움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예, 뒤로 속절없이 빼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신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의 컨트롤에 예, 경기에 승패를 걸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은 다 했거든요. 지금은 예, 꿀광 취소시켰고 네. 예. 어, 언급해 준 바와 같이 송병구 선수 아, 컨트롤이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 물론 아니, 그렇죠. 아니에요. 예, 나쁘다는 예.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신하지 않겠다. 아, 과욕을 부리지 않겠다라고 네. 말을 했었죠. 참 예전에 브루드워 시절 때도 보면은 적절한 컨트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컨트롤이 기가 막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김태균의 몫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송병구는 전체적인 판을 보는 데 있어서 아, 그렇죠. 어, 다른 선수보다 좀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라는 또 명칭 네.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왔었죠. 6월 15일인가요? 너무라는 수식어를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된답니다. 예,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너무라는 수식어를 써도 된다. 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와중에도 저는 가장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뭐 네. 해주기 봐라. 이게 제일 어색하거든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너 이거 해주기 봐라. 아, 그게 네. 뭡니까? 욕 먹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 굳이 표준어 자꾸 쓰면은 네. 제가 그래 된소리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거든요. 네. 애들이 욕합니다. 어제 방송이 티내냐고. 네. 아, 약간 재수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술자리에서. 생일 선물을 해주길 봐라. 아오! 어,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요? 어, 예. 약간 재수없으려고 했는데요? 예. 네. 아웃수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그것도 바뀌겠죠? 네, 네. 바뀔 겁니다. 머지않아 아마 가장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원성이 자자한 이런 네. 그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뜻이 그렇게 쓰는 것이 그 뜻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네.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상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때 또 너무 네. 좋아요.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너무 좋죠. 네. 아, 예전엔 굉장히 좋아요로 순화했었습니다만.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제 한번 쭉 보고 정보를 한번 얻은 채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일단은 입구 지역은 닫아놨고요. 네. 뒤지역까지 봅니다. 네. 네. 방전사 정찰. 송병구. 원래는 환상정찰 이런 거 파수기 미리 뽑아놓고 환상정찰하고 이러는데 네. 예, 역시 아직까지 그 브루드워의 잔재가 그렇습니다. 좀 남아있죠. 네. 예. 아, 환상과 실존하는 병력을 동등하게 쓰겠다. 네. 사령관의 마음입니다. 예, 네. 환상에 손이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일 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마법은 스톤과 아비터 정도인데 아비터는 모선에게 또 대처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만 쓰겠다. 네. 환상에 쓰지 않겠다. 어, 잡고 어? 시야가 남아 있는데? 아 지금 없네요. 네. 아, 뒤에 없는 상황에서 아수라셀을 몰려줬습니다. 앞마당 확보 중 송병구. 빠른 트리플은 괜찮아 보입니다. 성공적인 광전사 정찰이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저글링 한번 올라왔습니다만 대비되어 있는 거 보고 일단 빼고 있는 이동령입니다.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냈던 이동령. 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빠져나와 있습니다. 아 말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거 중에 표준어 중에 하나죠. 우리 짜장면. 네. 네. 아 배고프니까 짜장면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전에는 네. 자장면이었잖아. 아 맛이 없어요. 아, 안 비벼진 것 같아요. 자장면 그러니까요. 이러면. 네. 아, 안 비벼진 느낌이에요. 흰 면발 같은 느낌. 네 밍밍한. 네, 네 이런 맛이 느낌으로. 없는 느낌. 네 하얀 자장면 주세요. 아 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배고프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입구 지역 이제 슬쩍 겉한 이. 아 환상!
야, 환상불사조. 완벽 적응했다 이제. 네. 우리말이 신도니까요 들렸나요? 네. 환상스니까 적응한 거예요. 네. 이제서야 4년 만에. 그렇습니다, 송경구. 네. 아 이제서야 이렇게 적응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예, 기쁘네요. 여러 네. 가지로. 아 이동형 하지만 그런 적응력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네. 병력들 한번 모아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바퀴와 더불어서 더 완벽한 어 배주머니? 배주머니? 뭐 상황 봐서 취소하기를. 만약에 한 20, 30초 있다가 기상가피가 눌리면 그건 의도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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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어 입구지요. 방비돼 있다는 오. 거. 아우! 한번 가둬보려는 그런 시도. 과충 좀 빼고 꽤 많은 마나들을 좀 소진시켰습니다. 네. 이동형. 그리고 안돼 배주머니 계속 갑니다. 20초가 지나는 시점인데요. 오 들었어요. 기상가피. 아 노렸습니다. 이동형. 오. 와 그러면은 흥미로운 장면 나오겠네요. 네. 보고 가네요. 네. 지금 떨어질 공간. 예, 자리를 보고 가는 거죠.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정찰에 맞춘 클래식한 오. 예 그런 경기 운영. 저기 비어 있다는 거 알아요. 네. 저 시점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길 지키는 토스는 없죠. 황자포의 네. 몫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진 뒤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뮤탈리스크 아니면 땅굴망 두 가지만 생각하지 네. 예, 배주머니와 기랑가피를 동시에 끝마치고 드랍 위주로 올 거라는 생각은 이제 스타2에서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약간 낭비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적의 네. 진영에서는요. 예. 얼마나 활용을 안 하면 공허의 유산에서는 대군주 개별 업그레이드라 그래서 네.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그걸로 드랍을 허용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동형이 보여주네요. 네. 아직까지는 쓸만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동형의 생각들. 네. 여기 한번 찔러주는 거겠죠. 소진 안 하고. 네. 상대가 송경구이기 때문에 아마 예측을 더 못했을 거다. 예측을 머릿속에 그 담아두지 않고 있을 거다. 자신의 전략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달려요? 보이죠? 배주머니 기난가피 올라갑니다. 네. 이쪽에는 시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양쪽 주머니가 지금 비어있죠? 네. 일단은 떨어질 거는 같아요. 네. 때마침 잠복 업그레이드도 끝내주고 있어서 대규모 기한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디텍팅이 안 되면 제거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스타일리시한의 이동형. 아, 엠블럼 재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바퀴까지 아이고. 보고. 이거 바퀴를 본 게 오히려 더 독이에요. 네. 지금. 이거를 못 봤으니까. 자, 이거 연결체도 위험해요. 배달 왔습니다. 아, 원치 않은 배달이에요. 네, 대규모 기한. 와야죠, 배달의 민족. 와야죠! 그냥 전멸로 가나요? 너무 늦는데요? 아 늦었어요. 아 내시네요. 아, 이런 와중에 히드라가 나와요. 네. 엄청나네요 이동형. 네 여유가 느껴집니다. 아 이 안쪽으로 찔러주면서 네 움직임들이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네. 바퀴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히드라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 위쪽 바퀴 한번 질러줬고 네. 아 근데 여기 바로 이 드랍이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잠복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면구덩이 올라가면서 시간 끌고 테크 확보할 만한 시간 끌고 그릇 파수! 네. 와 실어서 나왔고요. 야 네. 이거 진짜 무슨 공허의 유산인가요? 예. 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이동형은 공허의 유산을. 네. 공허의 유산 때의 플레이와 비슷하고 또 브루도어 때 이제 저그하던 집과 좀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네. 아 집 굉장해요. 네. 널커 드랍 이런 거. 네. 짓 나옵니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네. 네. 그럼요. 나쁜 말 아닙니다. 몸짓. 그것도 네. 짓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그짓. 발짓, 손짓. 발짓. 네. 네. 몸짓. 네, 몸짓. 저그짓. 몸짓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러면서 와, 상대편 충분히 찔러줬고 아 이거 연속되는 거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네요. 아 자 이럴 때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갈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분광이 일단은 생산을 했다는 거는 한번 가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막다 끝나는 장면 원치 않겠다는 송병군데 네. 안 그러면은 어, 히드라가 너무 많아요. 네 분광기로 상대방의 깊숙한 곳을 찔러주면서 수비 한번 더 하겠다라는 요런 걸로 지금 우회할 수 있고요. 와 이게 아 이거 보시죠. 어, 셔틀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아무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네 광자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반복해버리면 그만이죠. 네. 자 여기서의 전투는 물론 송병구가 좋은 목을 만나면서 좋은 전투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아 히드라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아 시간에 이건 아 이 장면 좋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득은 못 봤습니다. 아 보선에 나가네요. 이러면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있는 이 붉은 불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송병구. 네. 14개를 잃었습니다 일꾼. 아 배주머니가 그냥 죽은 스킬이 아니었네요. 이 정도로 네. 활용을 해주는 거 보면은 네. 배주머니는 그 꽃무늬 난방과 나팔바지와 같다.
사장된 패션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씁니다. 공허유산 때 돌아오니까. 네.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하느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런 화려한 좀 약간 촌스럽다라고 평가되는 이런 그 패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꽃무늬 남방도, 꽃무늬 셔츠도, 네. 꽃무늬 셔츠도 알로하 하는 그런 데 가면은 다시 그 유행처럼 돌아옵니다. 그렇죠. 1년 12달 입어요, 꽃무늬.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분광기를 가지고 어찌됐던 주력 병력이 움직이기에는 약간 좀 무겁다. 그러면은 상대가 했듯이 이게 배주머니 업그레이드된 그 대군주를 가지고 뒤쪽에다가 드랍하면서 지상 병력 전진했었던 이동룡의 전술하고 똑같은 연술이거든요. 예, 분광기로 뒤쪽에다가 떨궈 놓고 상대방에게 예, 그쪽으로 신경 쓰게끔 만들고 따라가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송병구의 아주 유연한 대처. 아, 일단은 근데 전박 때문에 이 움직임들이 살짝 보였을 텐데 네. 물론 대군주도 봤고 동시탑이 다음 단계. 자, 그 단계로 넘어갔을 때 뭔가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분광기 아직 동시탑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분광기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계속. 네. 살모사 때문에 근데 모선액이 없으면 적당히 하고 빠지는 것도 미덕입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이득만 보고 아 살모사 여기서 이미 나와서 예,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모사를 인거를 막고 있는 이 장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오호 시야 확보하고 어이구. 역정! 왕창! 설마 역정! 내려서! 막아요! 아, 송경구! 뒤쪽으로 빠져나가서 아 납치 불면증 네. 납치 당했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역장으로 역치만 송병구 네 여기서 지금은 이득을 보는 거라 와 여기 모선에 때려왔으면 게임 뒤집힐 수 있었어요 네, 네. 아 여기서 아. 이러고 제명 보고 빠지면 됐는데 이게 몰살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 이제 파스기 없죠 네 아. 우끄름 우끄름 네 추가 역장이 없네요 네. 아 여기서 아 되게 아쉽네요 하지만 상대편 본진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했고 주랭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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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빠져 쭉쭉쭉쭉쭉 네 아까 바닥 쪽에서 그러니까 분광기에 파수기가 딱 두 기만 타 있었거든요. 4기 다 태워갖고 오고 막 이랬으면은 네.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 이동룡도 선택했겠네요. 그렇죠. 네. 자신의 가장 중요한 테크인 군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네. 자 드랍으로 어쨌든 좀 신을 냈었는데 상대의 분광기 흔들기와 더불어서 지상병력 진출이라는 자신과 똑 닮아 있는 이런 전술에 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군락이 날아갔어요. 송병구! 이야! 송병구! 아, 간지가 사라진 듯 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이번에 치면 탈락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조금씩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근데 죽으면 안 되죠. 네. 아이고. 아이고. 아, 뒤쪽, 뒤쪽. 약간 나눠지는 병력들은 일단 끊겼습니다. 네. 그걸 학살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예를 들어 뭐 기사단이라든가 네. 예 혹은 거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아 살모사 아 이게 좀 좋아요 네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이거 무조건 지금 컨트롤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이쪽 쪽도 이제 위험한데요 앞으로 계속 갑니다 흑구름이 너무 많아요 예 자 전멸로 흑구름을 피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아 흑구름 계속 깔리네요 네 싸우는 위치 그 흑구름의 포지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병력도 추가? 바퀴가 없어요 바퀴가 없어요 오우 바퀴 오우 송병구 송병구 이거 전멸시켰어요 야! 순수하게 컨트롤로 바퀴 숫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컨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컨트롤 좋네요 송병구 예 맨날 예전에도 이제 송병구 선수에게 너 개인적으로 손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그러면 전 절대 손이 느리지 않아요 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던 이 송병구 선수가 컨트롤을 보란듯이 보여주면서 아 굉장합니다 예 지금 에이핌 잠깐 남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송병구 지금 나쁘지 않아요 송병구 추가 소환? 네 이동력이 도는 많은데 본진이 날아가서 펌핑도 잘 약간 잘 안 됐었고요 차질을 그렇죠. 빚고 있었고 건물이 또 깨졌잖아요 네 그러는 와중에 아까 깨졌었던 건물들을 모두 다 지금은 복구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게다가 산란못도 지금은 날려버린 상태에서 본진 안쪽에 있는 주요 건물도 지금 체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막투어 빨리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없거든 양군이 없으니까 지금 체력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동력이 산란못이 깨져서 촉수를 네. 못 찍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촉수를 옮긴 거였는데 파수기 더 찍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 암흑기사로 이걸로 지금은 이득을 보고 암흑기사로 움직인다고 자 살모사 잡은 거죠 네 하나 잡았죠 하나 잡았어요 자 파수기 있습니다 역장 파수기. 끊어먹기 뒤쪽에서 아 그래도 여전히 네. 자 이동룡도 쉽게 물러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자신이 뒤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느낌은 네. 근데 이 정도로 만든 송병구도 정말 대단하고요 네 암흑기사가 왔을 때 한 번 더 변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암흑기사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이걸로 병력을 다 소진하는 전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는 지금은 분광기를 써서 상대방 본진화 쪽에다가 광전사 한 번 더 소환해주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은 뭐 저 분광기를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 있을 만한 뮤탈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살모사가 있는 게 약간 좀 깨름직하긴 합니다만은. 양 자체 별로 많이 없어. 하나나 있었나요, 살모사? 네, 하나 있었어요. 네네. 네, 살모사 한기. 확실히 변수긴 변수예요. 지금 네. 포자 촉수가 있는 지역이 많이 없어요. 감시군주도 한기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얘기는 한기? 공수에서 모두 지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여차면 감시군주 그냥 잡아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상대편의 그 꿀광 견제. 네. 아, 일단 반응은 일단 성룡과 빨랐습니다만. 네. 줄 거는 그냥 줘버리고 자신이 할 거래야 됩니다. 그렇죠. 할 건 뭐냐? 암흑기사입니다. 암흑기사로 네. 흔들면은 저 나왔어요. 아까 어디가요? 예. 어디? 어딘가요? 분광 어디? 예. 분명히 어딘가에 소환이 됐거든요. 지금 많이 나왔는데 암흑기사 네. 꽤 많이 나왔습니다. 셋 나왔어요. 셋. 어디요? 어디요? 어디? 여기?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어디요? 여기. 오! 네.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어그로 병력이에요. 요게 지금 어그로 병력이고 나머지는 왼쪽으로 들어가고 분광기는 오른쪽에서 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기 중. 예, 그렇죠. 요거는 주력 병력을 어그로고 굴라 깨버리겠는데요? 예. 야, 이거 송병구. 안 보이죠? 안 네. 보여. 송병구! 송병구! 감시군대 전략! 송병구! 왔지만 깨졌고 수혈해도! 데미지 있죠? 아, 자, 깨졌어! 야, 송병구! 네! 야, 이러면 이변 경기 굉장히 재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거대 둥지탑을 찍었는데, 살면서 두 개. 이러면 또 그림이 이상해지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송명구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추가 멀티거든요. 네. 그렇죠. 추가 멀티를 해주고 상대방의 병력,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거대 둥지탑을 미리 눌러놓은 상태라서 송병구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체제를 못 바꿔요, 송병구. 네. 그리고 분광기로 아까 깨던 명령 마저 깨려고 지금 들어. 거대 둥지탑 설마! 거대 둥지탑! 설마! 아, 감시군주 왔네요. 감시군주 왔네요. 네. 아슬아슬. 야,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정면 아직 여기 네. 받칩니다. 화분 깨면서 이게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네요. 네. 네. 이거 거신 환상거신입니다. 거신까지. 아, 근데 좀 맞네요 상대가. 감시군주를 하나하나 끊고는 있는데 나머지 두 개를 끊어야 되거든요. 예, 살모사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금전적인 상황도 좀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네. 자, 근데 싸움은 되게 잘하네요 송병구. 진짜 잘해요 네. 아까부터. 네. 자, 그리고 김유진이 박소를 잡았네요. 네, 필요가 돼요. 박소. 네. 아, 김유진의 4자호가 좀 가까워졌습니다. 예, 여기 아직 싸움 안 끝났습니다. 워낙 아니 추적자가 안 줄어요. 네. 우와. 그리고 이게 만약 깨지면, 아 물론 아직도 남한은 있습니다만 아니, 이거는 자원을 채취해야 되는. 예. 우리군주를 찍기는 찍었는데 네. 일단은 소수잖아요, 소수. 네. 앞전별로 제거가 가능한 정도의 숫자입니다. 예, 추적자 숫자가 줄진 않았고. 아니 송병구 이거 무슨? 야, 이거 무슨 상성을 무시하는 컨트롤 배치를 보여줍니다. 송병구만큼 APM이 300을 넘어갔었어요. 놀랐습니다. 야, 우리 그걸 봤단 말입니까? 송병구의 네. 300 APM을. 올해 기록 아닙니까? 송병구의 300 기록은? 제가 볼 때 이거 10년 프로게이머 인생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신 바와 같이 APM 200을 원래 네. 안 넘기는 안 선수입니다. 넘어요. 원래 100대예요. 100대.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0대 200. 근데 또 300이 야, 이게 송병구가 300에 가까워지면 기적적인 전투를 한다라는 아,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더 들려도 될 것 같네요. 청학동 APM이라고 해서 빠르지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 건 굉장히 좀 빠른 방면 기사단 기록과 간소입니다. 네. 자, 꿀광 돌아가요. 먹었어요. 네. 꿀광 먹었고 추적자를 워낙 잘 지켰기 때문에 오! 찍을 게 없어서 저글링을 찍고 있는 저글 상황이에요. 예. 이게 무리군주가 있기는 하되 송병구와 두 번 전투에서 대패했거든요? 네. 자신이 없어요 지금 이동력이. 오와 치도 못했죠? 정말 기가 막히네 이번 거는요 송병구. 네. 그거 그리고 깰 때 순간적으로 APM 300 됐습니다. 96 떨어졌잖아요. 96. 네. 네. 지금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아 병력 숫자는 맞췄습니다만 네. 구성이 다르죠. 한번 쉬는 거죠. 네. 좋은 전멸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보내네요. 네. 그리고 꿀광 먹었으니까 확장 하나 더 했습니다. 거기에 기사단. 야, 오? 환상. 야, 환상 쓰네요. 거대 둥지탑 깨러 가겠는데요? 깨줄 수 있죠. 깨줄 수 있습니다. 가나요? 아래. 야, 이거 진짜 예전에 한참 저그전 잘할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잘합니다. 지금은. 아, 송병 거대 둥지탑 파괴. 바퀴속을 파괴. 여기까지 파괴. 꿀광 수비. 예, 진짜 예선 중에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만은. 병력 운영 자체는 예전의 송병구 바로 그곳이에요. 예석 8강이 아니라 스타리그 8강 같은 느낌이네요 송병구에게는. 네. 아 물론 이거 이겨도 1대1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겨도 1대1이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맥빠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동영 선수가 다음 경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훨씬 더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경기를 슬금슬금 따라잡는 능력 그
상성에서 지는 병력으로 슬금슬금 따라잡는 게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이 장면 이 주요 전투에서 한번 밀리면은 그냥 지지죠. 네. 아, 드디어 살모사. 살모사. 아, 하나 잡고 뒤쪽으로 빠지는 이제 살모사 하나. 그리고 감시군주가 시야에 없으면 암흑기사 소환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감시군주가 보이나요? 불멸자 하나 납치. 아, 이중 납치.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사단 폭풍을 준비해 주면 나중에 싸움도 또 됩니다. 네. 주요 건물이 다 터지고 있어요 지금. 네. 뒤쪽에서 지금 아직까지 추적자 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놔두면 산란봇에 똥 깨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네. 네, 요거는 지금 정리 약간 못하고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시간을 주면은 송병구가 병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하는 병력이. 자, 근데 송병구가 고위기사는 찍어놨는데 폭풍을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요. 찍었어요. 아, 찍었네요. 역시 송병구. 지금 예, 송병구 무시했나요? 사과해요. 빨리. 9시에요 지금. 예,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사과해요. 송병구 미안해. 예. 네, 송병구 살아 수많은 편들이 지금 앞으로 살 뻔했어요. 네. 송병구 대신에. 지금 저그를 지금 거의 10년째 때려잡고 있는 사람. 그런 그 게임을 바꿔가면서 이제 저그와 맞상대하는 이런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놓친다. 네. 아, 송병구. 저글링으로 소규모 전투. 어떻게 해서든 송병구를 한번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네요. 무결점입니다. 네. 아, 폭풍! 무결점의 총사령관인 거예요. 아, 멋진 폭풍. 네. 야. 대주머니다가 태웠죠, 황급히. 급하게. 무언가를. 히드라가 탔네요. 네. 아, 이번 전투 어렵겠는데요, 이번 전투. 근데 무리군주와 일단 고위기사 정리 끝났고요. 네. 네. 환상거실 앞전면 눈앞에서 눈앞에서 이거 날아가면 이건 완전 밀립니다. 이런 경우 없으면 끝나는 거죠. 무리군주를 지켜야 돼요. 무리군주를 지켜야 됩니다. 무리군주 따라가다가 히드라 송병구? 송병구? 갑자기 송병구. 네. 아니 갑자기 송병구? 무리군주를 따라가다가 아래쪽 병력에 많이 맞기는 했는데 여기 일꾼 송병구? 예, 근데 송병구. 다른 쪽에 일꾼 하나, 일꾼이 단두에게 더 붙어있기 때문에 네. 예, 괜찮습니다. 역시 팬들을 위하는 경기. 네, 아, 송병구. 네. 송병구예요. 네, 송병구입니다. 잘해도 송병구, 못해도 송병구. 네. 잘송 못송이 있거든요. 네, 잘 네. 아, 잘하면은 야, 송병구. 네. 못하면 에이, 아, 송병구. 그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런 게 약간 좀 그게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네. 송병구 전용 감탄사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동룡도 집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경기에서 이렇게 지면 안 된다라는 고위기사, 거. 고위기사. 고위기사! 송병구! 아! 살립니다. 일단 살렸고. 자, 그 아래쪽. 아, 이 고위기사 살리려고. 고위기사. 아, 고위기사. 이게 아, 살았고. 이동룡이 조합을 잘 맞춰 갖고 살모사 하나에다가 무리군주 바퀴. 아까는 무리군주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다가 오, 앞전을 죽었거든요. 여기서 이미 앞전을 썼어요? 고위기사 송병구. 네.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네? 아슬아슬. 아, 여기 아, 지형 좋아요. 여기 지형 좋아요. 폭폭 때리기는 딱 좋은데. 있어요. 한 방 때렸고 뒤쪽 송병구도 방전사가 너무 불필요하게 많기는 해요. 네, 이게 무리군주가 있는 상황이다. 아, 그럼 아, 이동룡도 집중 잘하네요. 네. 이제 고위기사 없죠? 없어요. 마지막 폭풍 날렸죠? 네, 지금 소환했어요. 예, 암흑기사. 오, 감시군주 두 개 있습니다. 네, 바퀴 뛰고요. 야, 이동룡 좋아요. 예, 이동룡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건 예,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여기에 암흑기사랑 광전사 지금 소환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송병구의 디텍팅 유닛이 없어서 광장포만 깨버리면 잠복이 또 되거든요? 네. 아, 그 전에 까먹은 것 같은데요. 아, 찍었네요. 네. 하나 지금 찍었고. 네. 송병구 찍었어요, 관측선.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그리고 요거 지금 모르죠? 요거 몰라요. 네, 거대, 몰라요, 몰라요. 거대둥지 탑 뒤에 있으면은 한 번 더 깹니다, 이거. 요게 산란봇 깨고 자원이 지금 이동룡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동룡도 한 번 죽으면 끝이고요. 네. 역시 송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동시탑이 근데 이쪽에 네.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미니맵을 차근차근 송병구가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바퀴와 지금 저 히드라 속을 모두 다 지금 깰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바퀴 속을. 근데 잡히면 아깝죠, 암흑기사? 아, 이거는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장면이었었는데. 네. 오. 정리. 아, 아무튼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전면 했네요. 나가면서. 아, 이거 그대로 전투? 무리군주! 아니, 송병구? 네, 송병구. 네, 네. 무리할 이유가 없는 송병구예요. 네. 네. 멀티가 두 개잖아요. 자원 두 군데 있고 저기에서 네.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무리군주에 맞대응하는 고위기사 충분히 풀만화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동하는 저 부분에다가 연결체 하나 더 건설을 하면은 상대가 알아서 옵니다. 그렇죠. 알아서 오는 걸 넓은 범위에서 잡아야지 좁은 구역으로 들어가서 흙구름 맞고 사망하면은 네.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또 다시 한번 거들어줍니다. 네, 이동룡도 지금은 어느 정도 병력 모은 다음에 슬금슬금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겁니다. 싸움에서 두 번이나 대패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건 그냥 내주네요. 박기석을. 네. 왠지 깨면 홍병구가 이쪽으로 올까봐. 예. 네. 그래서 밑쪽 일단은 수정탄만 제거하고 암흑기술 정리하러 이동합니다. 네, 쥐어 짜내네요 이동령. 아 이동령도 진짜 눈물겹게 플레이합니다. 오, 살아가는 송병구? 오 굉장한 송병구. 네. 자 그리고 여기 고위기사 또 쌓였습니다. 네. 고위기사가 쌓이는 게 참 골치 아픈 거죠. 부지런히 200 모아서 가면 돼요. 네. 네. 병력 숫자 하나 조합 괜찮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은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동력이네요 현재. 오, 이 지역에 이거 먹습니까? 네. 네 등잔 및 확장이면은 이게 먹다가 나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꿀광이기 때문에 효율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건들고 병력 운영 예전에 진짜 갖춰둔 병력 운영하면은 통영호가 제일 잘했었거든요. 아 여기 쪽 건드려주면서 꿀광 신경도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머리 퍼프 또 퍼프 이게 병력 조합이 깨지면 무리군주만 남았을 때는 못 이깁니다. 네 퍼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또 있네요. 자 퍼프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퍼프 이런 식의 소모전만 하면 이기죠. 압전면 아 이러면 최재 아 송병구 아 송병구 좋았습니다. 놀라운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상대의 독특한 전략에 의해서 뿌리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점인데 오히려 상대방과 거의 비슷한 전술로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면서 컨트롤로 이걸 극복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동영 선수와의 상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더 빛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